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아르헨티나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한번 찍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 대한 비디오였냐? 두키예요, 두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간간이 두키의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리액션을 해달라라는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세계 다양한 나라의 힙합 음악을 소개하는 채널로 거듭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아르헨티나 힙합이라는 게 저한테는 아직은 조금 생소해요. 물론 뭐 멕시코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뭐 푸에르토리코라든가 이런 남미 아티스트들에 대한 좀 리액션 비디오는 좀 다룬 적이 있지만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자체가 아직까지도 생소해서. 그런데 확실한 거는 두키가 아르헨티나 최고의 랩스타라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었어요. 10시간 전에 찍고 에스트레리아 라고 이렇게 있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스타보이더라고요. 스타보이. 이 비디오가 지금 조회수가 파죽지세 기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10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와, 대단하지. 물론 뭐 다른 팝음악 뮤직비디오들 조회수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힙합이 10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가 넘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인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시청자 혹은 구독자분들을 좀 많이 저희 채널로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나라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힙합 음악을 리액션 비디오를 하는 사람인지라 왜 이 음악이 인기가 있는지 한번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키의 치코 에스트레리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영어 가사 해석한 게 있는데 가사가 예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티셔츠 베이프랑 드래곤볼 콜라보 한 거네요. 티셔츠 이쁘다. 슈퍼 사이아인 겉으로 프린팅된 사진이네요. 여기 보면 영어 가사 해석한 게 대박이에요. Going around the world to leave my mark. Trying to reach the sky and touch a star boy. 힙합에서 얘기하는 긍정의 메시지. 성공을 위한 긍정의 메시지. 언제나 좋습니다. 사운드가 되게 시원하다. 바닷가 배경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시원해요. 근데 뭔가 뭐 화려한 배경 없이 뭔가 자연을 배경으로 뭐 숲이나 바다를 배경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좀 진정성 있어 보여. 여기 또 되게 재밌는 가사 있어요. I don't use Bulgari, smell Versace, I'm versatile, Philip Plain was pasty. 펀치라인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 되게 신나는데? 이거 바닷가가 너무 멋있다. 랩 왜 이렇게 돕해? 예. 와.
사실 저는 이제 남미 음악 하면 그냥 레게통 이런 스타일만 이제 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트랩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렉 기타. 와, 이거 되게 곡이 그냥 곡이 가져다 주는 그런 에너지? 희망찬 그런 느낌들? 되게 마음에 들어. 에어조던 5, 오프화이트 콜라보죠. 저 신발 이쁘죠? 마지막에 딱 하늘을 딱 블루스카이를 보여주는 거 되게 멋있다. 이것이야말로 힙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순기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긍정과 희망을 얘기하는 래퍼들의 가사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래퍼들의 성공 스토리는 가난한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서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희망을 얻고 아, 나도 저 래퍼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꿈꾸게 해주는 그게 저는 힙합 래퍼들이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립에 대해서 굉장히 뭐 래퍼들의 걸치는 아웃핏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당당하게 내가 내 돈으로 산 의류와 신발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래퍼들의 존경을 다 갖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이런 가사들은 사실 수천 곡, 수만 곡이 있지만 언제나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이 팬데믹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이런 곡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중독적인 곡이 될 수가 있죠. 특히 그냥 일반 힙합 뮤직비디오와 달리 자연을 배경으로 뭔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느낌들이 존나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션뷰랑 이 블루스카이는 특히 대박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